제천시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선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4월 18일과 19일간 이틀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이를 토대로 의원님들의 중재를 모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결과를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 회부된 본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4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 심사와 더불어 개수 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특별회계에서의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3억 5,9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 회계 예비비 중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과여 드린 내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작성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이겨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역은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